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참 이 질문만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질문이냐. 자, 배 타고 있었어. 이 배에는 딱 두 사람밖에 못 타. 근데 지금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있고 어머니가 물에 빠져 있어. 아우. 누굴 구할 거야? 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구하고 싶은데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구해야 되고, 아 그래 내가 빠지고 두 분 다 건져서 올리고 나는 뭐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식 노릇도 정말 하기가 힘든 거. 힘든 것 같아요. 부모 노릇도 하기가 힘든 거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릇은 제대로 해야 된다. 아 이상하게 이 프로는 얘기하고 이렇게 가잖아? 머릿속에 뭐가 하나 남아있다니까? 뭔가 숙제 받는 거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숙제도 안 할 거면서? 아니 그 생각이 남는다니까. 이거 얘기하고 이따 부모님하고 나 생각하고 전화하게 되고 막 그런다 이제. 그래 보통 이제 이런 거 끝나고 나면 그럼, 멘트가 그 네파트리가 자 오늘 이 방송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부모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나 진짜 해볼까? 자식 얼굴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런 얘기잖아.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안 했는데.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버지한테. 아버지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? 아직 여자 조심은 잘 하고 있는 거냐? 사랑한다고 아직. 대놓고 그런 거 해봐. 처음이 어색한 거야. 혼자 있는 것처럼. 통화하듯. 통화하듯. 아버지. 응. 어디세요? 집에. 저녁은요? 뭐지? 아버지. 응. 사랑해요. 뭐라? 항상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잘 키워주시고 해서. 네가 아빠가 고맙지. 나한테 착하셔서 고마워. 네, 아버지 항상 감사. 오늘 우리 아들이 들어 비는 전화를 할까? 아들, 아들, 부사가, 네. 뭔 일이 있어? 돈 좀 꺼줘요, 아버지. 얼마나? 아니, 아니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해봐가지고. 집에 한 번도 안 쳐봤네. 아버지, 항상 감사합니다. 네. 잠깐만요, 아버지. 그것이 알고 싶다는 상중이 형 아시죠? 김상중 형님. 네? 김상중 형님 아세요? 모르세요? 아, 김상중 씨. 네, 잠깐만 옆에 바꿔드릴게요. 잠깐만요. 아버님, 저 김상중입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안녕하셨습니까? 이렇게 전화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유, 제가 이렇게 또 아버님하고 통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휘석이처럼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어요. 근데 오늘 희석이가 또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마치 내 아버지인 양 이렇게 통화를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우리 희석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아우 남자들 멋있다.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잘 좀 일러주시고. 예. 예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시고요. 네네. 예 다음에 한번 저 실제로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. 어죽이나 한번 끓여달라고. 예 그저 예 어죽 말고 그 전 저 짬뽕을 좋아하거든요. 예 그 짬뽕 한 그릇 한번 맛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아버님 나중에 뵙겠습니다. 예 건강하십시오. 예 아버지 잠깐만요. 예 아버지 주무세요. 당신.